토지요요여 기업 진진 이루다 시자 우기여 의기가이니라하니 의기가이니 후에 가이교국이니라 신은 주남 도요지 편이라 요요는 소모요 진지는 미성무니 흥야람 지자는 유언시자니 자는 지여자지 가자이 언야라 부인 미가왈키람 의는 유선야람 쉬운 의형의제라하니 의형 의제 이후에 가이 교국이니라 신은 소와 육소편이라 쉬운 기의 불특이라 성시사국이라니 기비 부자 형제의 족법 이후에 미니 법지 아니라 신은 조풍시구 편이라 특은 차야라 차비 치국이 제기간이라 자삼이시는 계이영탄성문지서요 이오결지여차야 기미심장허니 죄의 자만이니라 우는 전지 구장이니 섭제가 지국하니라 쉬운 토지 요요여 기업 진진이로다 지자 우기여 의기 가인이라 하니 이 시경은 이제 여기 인용하는 게다 시인데 대학도 중용도 맹자도 이런 데다 글을 쓰다 보면 시경에 있는 글을 많이 인용하거든요. 이 시라는 게 뭐냐라는 걸 잠깐 짚어보면 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그죠? 막 이렇게 막 북받쳐오르는 그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울 때 그거를 다듬어서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요. 함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는 일반 그런 글하고는 달라서 그 시를 읽다 보면 나도 모르게 덩실덩실 춤을 추고 나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글로 묘사하는 것보다 시로 묘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지만 잘된 시는 훨씬 더 감동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대학에서도 시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쉬운 토지요요 복숭아 도자지요. 그 요자는 이게 원래는 하늘천이 아니고 이렇게 맨 위에 있는 게 삐침으로 돼 있잖아요. 삐침으로 돼 있고 한일자로 써 있는 거는 하늘천인데 삐침으로 된 거는 본래 요자는 요절한다랄 때 쓰는 요자지요. 근데 그 요절하다 할때 요자는 지금 말하면 성인이 되기 전에. 예, 그때 죽는 걸 요절이라 하죠. 근데 여기 요요라는 것은 아실 거예요. 맨물가에, 시냇가에 가면 복숭아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조그만한 그 줄기에서 꽃이 다닥다닥 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죠. 네. 그거 너무 예뻐서 어떻게 앙증맞아갖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그거를 이렇게 펴는 것 같아. 도지, 요요요. 그 조그만 가지에서도 꽃이 촥 피더니 기엽진진이다. 그 옆에 또 잎이 촥 진진하게 촥 올라오더라. 근데 이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걸 이렇게 쓴 거야. 그 다음에 실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지자욱이요. 지자, 지자는 어조사 지자지만 실은 여기서는 이 사람. 이 자자는 여기는 아들 자자로 쓰여 있지만 사실은 자식. 여기서는 이 여인 그런 뜻이죠. 이 여인이 우귀여. 여기 우자는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사실은 어디로 간다는 뜻도 있어요. 이렇게요. 귀가 시집갈 귀자죠. 여기서는 돌아갈 귀자라고 하는데 사전을 보시면 돌아갈 귀자는 지금 아마 우리 저 화원생도 있지만 처음에는 이제 이 시집에서 태어나서 그 집에 이제 완전히 식구인 줄 알았을 거란 말이지.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안시집 안으로 이제 시집을 가서 거기서 자식을 낳고 살다 보니 이제는 우리 집 하면은 안시집 안의 집이 된 거잖아요. 글리 돌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귀자는 시집 갈 귀. 그렇게 쓰인 거예요. 지자, 우기여, 이 사람이 시집을 가며 의기 가인이라 하니 그 가인 집안 사람들에게 마땅하게 한다라고 하니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이게 어느 집이나 다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자라온 과정, 살아온 그 형편이 다 달라서 그 집에 맞게끔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주체자가 누구였냐는 거예요. 시집을 가면은 시집 그 가서 그 집에서 적응해서 잘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 연결하기를 의기 가인 이후에 그 집사람을 마땅하게 한 뒤에 가이 교 국인이라 그 자기 집 식구 자기 집사람 자기 배필, 자기 부인, 자기 와이프, 이 사람을, 마땅하게, 즉, 바르게 하지 못하고 나서, 어떻게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기랑 같이 사는 부인, 자기랑 같이 사는 남편도 교화를 못 시키면서, 어떻게 나라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냐. 그러니까 가만히 이제 짚어보시면 수신을 해서 집안을 다스릴 때는 뭐 했죠? 가장 중요한 게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했지, 그죠? 치우침이 없는데 그 근원을 따져가 보면 제일 먼저 할 사람이 부부지간이다. 그치? 그래서 여기 의기가인이라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기화시킬 수 있다. 그러면 그 자기 부부지간에 이게 마땅할 의자 의를 했다면 그 다음엔 누군가요? 지금이야 핵가족이니까 이렇게 살지만 옛날에는 큰 형수가 들어오면 그 밑에 시동생들 쭉쭉쭉 해갖고 애기처럼 자기가 낳은 아들보다도 더 어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도 다 형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 과정이 의형의제인 거예요. 의기 가인, 의형 의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 줄을 보시죠. 시는 주남 도요지 편이라. 여기 인용한 요 시 구절은 주남. 뭐 다 이제 아시겠지만, 시경에는 풍, 아, 송으로 돼 있고, 그죠? 풍, 아, 송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부, 비, 흥으로 시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그 육의라고 써 있는데, 거기. 근데, 이 풍 중에는,
지금 말하면 국풍이 돼서 지방 민유지예요, 그죠? 근데 풍은 15개 국풍으로 돼 있어요. 15개 지방으로 돼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편이 주남이에요, 주남. 주남, 소남,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근데 풍 중에서도 정풍이 있고 변풍이 있어요. 바를 정자. 그래서 바른 그 풍에 해당되는 그 풍이 주남, 소남 두 편이에요. 그리고 소와 대화가 있는데 거기도 정소화가 있고 정대화가 있어요. 정변이라고 하는데 정은 어떻게 보면 안정된,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시대 때 누구든지 그시 읽어보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그런 시가 정풍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 되실 거예요. 지금도 신문에 오르내리는 것들을 보면, 뉴스에 오르내리는 것들을 보면 딱두 종류지요. 하나는 아주 훌륭한 거, 김연아 같이, 그죠? 이렇게. 또 아주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정말 담을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시경 체제가 요거와 요거를 같이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제 풍 중에서 가장 이제 음란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정풍. 이렇게 나간다고 하죠. 그런 것들이 다 실려 있어요. 그거 보면 공자께서 이 시경을 그 산시설에서 손을 대셨다는 말이 이제 그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공자께서 어디에 가르칠 교자, 교화라고 할때이 교자 있지요? 그 교화라는 측면에서 시경의 내용을 3,000편 정도 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서 선별을 하셔서 아, 이거 훌륭한 내용이니까 이거는 참 사람들이 읽으면 이렇게 선심이 감흥이 되겠구나. 또 이거는 아주 악한 내용이고 참 입에 담기 뭐하고 한 내용이니까 누구나 다그 징계하고 경계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해서 시경을 편찬하셨다는 거죠. 그 중에 여기 있는 요시는 정풍, 바를 정자 정풍에 해당되는 거고 그 중에서 시의 구성된 그 모습은 위에 도지 요요여 기엽 진진이로다. 이거는 그냥 보이는 거 가지고 그 밑에 자기 할 말을 지자 우기여 의기가인이로다. 의기가인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저거를 끄집어다가 쓴 거예요. 이게 시를 짓는 방식으로 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흥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이제 요요는 소호모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소자 밑에 거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이게 이제 양이 적다 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적을 소자인데 그리고 여기는 이게 젊을 소자예요. 그럴 때 거성으로 쓰이는 거예요. 젊다, 어리다 그런 뜻이죠. 그 젊고 좋은 모양이래요. 그 아주 이 조그마한 그 줄기에서 그렇게 꽃도 피고 잎도 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진진은 미성모다. 진진이라는 잎이 아주 당알당알. 사실은 복숭아 잎이 여기 쫙 폈을 때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 모양이니 흥야라. 거기 흥자도 일어날 흥, 일으킬 흥 그런 뜻이 아니라 흥 이게 감정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흥한다고 할때 그때 거성으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를 짓는 시의 그시 짓는 법으로 말할 때는 흥체에 해당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자는 유언 시자니 지자라는 것은 유언 시자 이 자식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용례이니 차는 지 여자지 가자였느라 여기서 말하는 지자라는 것은 여자가 시집 가는 것을 지 가르쳐서 하는 말이다. 부인 위 가왈, 부인이 시집 갈 가짜지요? 시집 가는 것을 돌아갈 귀, 시집 갈 귀, 귀라고 말한다. 의는 유 손녀라. 그러니까 이거는
착하다 라기보다는 잘한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잘하다. 시운의 형의 제라 하니 시경에 이르기를 형에게 잘하고 동생에게 잘한다 이렇게 번역하면 좋겠죠? 형에게 잘하고 동생에게 잘한다 라고 하니 의형의제 이후에 가이교국이니라. 형제간에 서로 잘한 다음에 이 집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교화시킬 수 있더라. 신은 소와 육소편이라. 아까는 주남이라는 국풍 중에서 있었던 내용이라면 여기 의형의제라는 이 구절은 소화에 있는 육소편이라는 데서 인용한 내용이다. 쉬운 기의 불특이라. 여기 앞에 지자우기여 의기가인이라고 하는 그 구절하고 의형의제라고 하는 것 이거에다가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주체가 어떻게 되냐면 주체는 기의 불특이라. 그 거동이 특자는 이게 어긋날 특자예요. 어긋남이 없는지라. 정시사국이라 하니 이 사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바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니. 누가? 여기는 수신을 한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기위 부자 형제 족법 이후에 민이 법지 아니라. 그를 부모, 자식, 형제가 족법, 족히 법받을 만함이 될 위자, 된 이후에라야.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나섰을 때 민이 법지하라. 백성들이 법지, 법으로 삼는다. 왜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표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의표. 의표가 뭐지요? 다른 사람들이 본보기지요. 아, 그 사람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족법 이후에 민이 법지. 백성들이 그 사람 하는 거를 법으로 삼아서 따라할 거다. 신은 조풍 시구편이라. 여기서 인용한 이 구절은 조풍이라는 풍이 있어요. 거기 시구 시자는 뻐꾸기 시자고 구자는 이제 비둘기 구자가 그래요. 시구편에 있는 내용을 따온 거다. 특은 어그러질 차자의 뜻이에요. 이 세 시를 세 시구절을 인용하고 결론을 진 거지요. 차위 치국이 제 기간이라. 이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 그 집안을 가지런히 할 수 있는 그 역량이 있는 것이요. 거기에 달려있다. 자기 집안 중에서도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자기들 같이 살고 있는 형제들한테, 그죠? 형제들을 마땅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나라에 가서도 할 수 있다. 자, 삼, 인시는 여기 세 번 인용한 시 구절은 개, 이, 영탄, 상문지사요. 다 저 위 문장에서 말한 것들을 영탄한 거고, 영탄이 뭐죠? 읍조릴 영, 탄은 탄식할 탄. 이게 이제 너무나 가슴 벅차서 이렇게 해서 시를 읊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후 결지여차, 결지여차는 차위 치국이 제재기간이라. 이게 이제 결론을 진 거죠. 김이 심장하니 그 맛이 깊어지고 자라나니. 그죠? 의미심장이라는 말 말씀드렸죠? 여기 심장이라는 말은 깊고도, 이 깊다는 거는 폭이 깊다는 거고, 장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오래 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 구절을 읊어보면 읊어볼수록 점점 더 깊이 그 내용이 깊이 가슴으로 오고, 그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구절이 너무도 훌륭하더래요. 최애의 잠완이라. 그러니 마땅히 잠완이라고 할 때 잠자는 사실은 이게 물에 빠질 잠자인데 깊숙이, 그죠? 완자는 구경할 완자예요. 그래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좋겠다, 그런 말이죠. 해보면 좋겠다. 우는 전지 구장이니 석 제가 치국합니다. 그냥 치국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제가와 치국을 싸잡아서 말하는 거예요.